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연속 보도,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올 시즌 기아 투수진을 미리 전망해봤습니다. 5명의 선발진 중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펜에서는 윤성민 선수가 깜짝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에이스 양현종이 바깥쪽 꽉 찬 직구를 던지자 포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. 이번 겨울에도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대신 기아를 택한 양현종은 2년 연속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승은 뭐 당연한 거고요.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닝도 많이 던지고 싶고 뭐 작년처럼 많은 승도 하고 싶은. 기아는 올 시즌 5명의 선발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양현종, 임기영 그리고 2명의 외국인 선수 자리는 이미 정해진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5선발 후보로 꼽히는 정영훈과 이민우, 홍건희 등은 각오부터가 남다릅니다. 이 감독님 코치님께서 저를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일단 목표고 시합 때 잘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감독님 코치님께서 저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18 시즌에도 기아의 마무리는 지난 여름 넥센에서 영입한 김세현입니다. 올해 나름대로 또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걸맞게 또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. 마무리와 달리 시즌 내내 불안했던 중간 개투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. 하지만 어깨 수술로 지난 1년에 통째로 날린 윤성민이 하프 피칭을 하는 등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4월쯤 복귀해 불펜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올 시즌 기아 투수진의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 달 초까지 국내외 구단들과 벌이는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 오키나와에서 KBC 이준호입니다.